자, 가시리 이슈 잘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오늘의 두 번째 이슈 어떤 건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아, 어디입니까? 야, 아까 울창한 숲. 진짜 원시림이 원시림. 이야, 좋다. 동백. 아이고, 동백. 아, 서늘이 동백동산 닮다. 제주 자연 체험 테마파크. 아, 이거 나 저기 잘도 많이 다녀가신데. 아이고, 또 이런 문제가 있구나. 논란을 빚어온 개발 사업들이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자연체험파크 환경영향평가 동의안도 찬성 23표, 반대 9표, 기권 4표로 가결했습니다. 아, 우리 제주 자연 체험 테마파크. 이게 그 지난번에 그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를 하면서 마을 분들은 이제 반대 의견들을 갖고 있는 거죠. 서로 마을이 조금 다른데. 아, 다르구나. 지역은 동봉리, 네. 산 1번지 74만 평방미터고, 네. 요 일대 뭐 숙박시설도 들어가고, 관광 휴양시설을 이제 짓는다는 건데, 이 동봉리니까 동봉리 주민들은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아, 그 옆에 선원 1, 2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계속 반대를 해왔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또 고자왈 지역이고, 그렇죠. 또 람사르 습지 관련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나중에 뭐 법정 보호심물도 훼손될 우려가 있다. 네네네.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고, 동봉리는 우리 땅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 계속 강조를 하고 또 도의회도 압박을 해왔는데 결국 도의회에서는 제주 고사리 3 법정 보호식물인데 이거 보호를 철저하게 하고 부진의 뭐 보호 조치 시설물 관리 철저. 람사르 습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이제 부대 의견을 따라서 이제 통과를 시켰습니다. 아, 이게 결국에는 늘상 있는 문제들 아닙니까? 개발할 것이냐 보존할 것이냐의 문제가 결국엔 있는 것인데, 이게 과연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가 또 문제겠네요. 그렇죠? 그러겠네요. 네. 제주도의 가장 큰 자원이 전 자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번 파괴가 되면 정말 복구가 어려워요. 근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면 나중에 미래에는 우리 아이들이 지킬 자연도 없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보존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제주도에 진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이유는 이 자연을 즐기고 싶고 그 자연에 대해서 어떤 컨텐츠가 아니더라도 그 자체가 컨텐츠로서 그렇지. 여기고 또 소중히 이미 생각들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당장 이렇게 곶자왈까지 훼손시켜가면서 어떤 식으로 꼭 개발들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마을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구가 있긴 하더라도 민간 사업자가 자연의 어떤 설비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을과 상생하는 방식으로 직접 어떤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자체가 진짜 이 자체가 테마파크 아니? 사람들 앞에서 사업지구 변경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제주 자연 체험파크 조성 사업은요, 동봉리 곶자왈 약 22만 평 부지에 목장, 글램핑 시설, 푸드코트와 같은 이제 관광 시설과 더불어서 숙박 시설이 계획돼 있는 사업입니다. 나지막한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선을 일리 마을 분들도 생각을 어떤지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일리네요. 어쨌든 뭐 자연 파괴는 있겠죠. 하지만은 말 그대로 제주 자연 체험 파크에 내 가지고 자연적으로 시설을 헌대라니까 뭐 우리 마을에서도 그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어쨌든 간에 그 사업주들이 내세우는 게 뭐 10억에다가 뭐 자원순환센터하고도 또 그 선을리하고 협조를 하겠다 이런 약속도 있었고, 어쨌든 환경에 대해서는 선을 마을하고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을은 어쨌든 간에 옛날 같이 나무 하나 깎는 것부터 이런 건 항상 조심을 하고 계속 지켜나갈 것입니다.
컴퓨터 앞에 선을 일리 이장님이 앉아서 기사를 보고 있다. 계속 반대만 해오다 보니까 우리 마을이 이 발전하는 것도 늦어지고 도에서는 계속 잘 주려고도 안 해. 서늘 마을이 아주 지금 낙후되어 가고 있고 또 사람 간 사람 간의 그 대화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지금도 거의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뭐 이것도 조금 지나가야 풀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마을에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그 곶자왈을 지키기 위한 우리 선을일리 같은 경우는 반대 입장이 굉장히 그동안 많았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마을 내에서도 찬반이 좀 나뉘어 있는 상태다. 그렇네. 그래서 야 이걸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스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개발 같은 게 마을에 들어오면 일단은 마을의 분란이 이렇게 일어나는 게 참 그게 좀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이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이해가는 부분 없잖아 있는데 지금 이것도 찬반은 하려고 했는데 지금 투표도 안 된 상황 아니에요. 정족수가 모자라가지고 그렇죠. 예. 어째 마을 안에서부터가 결론이 조금 잘 났으면 좋구다. 예. 돌담이 가지런하게 쌓여 있는 마을 안길 모습이 보인다. 빨간 동백꽃이 햇살에 받아 활짝 피어 있다. 이제 들어오신 분들과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의 이 파업적이고 단합적인 그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입장을 낸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마을 분들도 이게 엄청 오랜 기간 동안 저게 되네 마네로 계속 벌어진 문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피로감들이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견도 없어지고 아 우리가 반대한다고 해서 저게 안 열릴 것 같지도 않고라는 어떤 허탈감들도 있는 것 같고 다양한 심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래서 개발할 거야? 보존할 거야? 둘 중 하나만 택해가 아니라 그 상생의 방법이 뭔지를 찾게 행정이 더 나서야 됐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뭐 주변 개발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뭐 동물 테마파크부터 시작해가지고 2017년도에는 제주 사파리 월드가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아 처음에 그랬었죠. 호랑이 예, 예, 사자 예, 예. 집어넣고 아이고, 진짜 맞아요, 맞아요. 또 부지도 더 넓었습니다. 100만 평방미터의 아. 규모로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환경 훼손이 우려되다 보니까 아. 줄이고 주로 사업 변경을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이게 또 나중에 또 다른 갈등 요소는 안 되게끔 행정에서 좀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장님이 되게 착잡해 하시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 결론적으로는 이런 얘기도 도는 거잖아요. 돈 때문에 찬성으로 돈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도는 게 되게 고민이 많았었을 것 같아요. 이게 아 이거 계속 반대만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건지는 거 아니냐. 그럴 바에는 그래도 돈이 아 이렇게 마을에 기금이라도 만들어서 더 생태에 우리가 더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에 나서지 않게끔 먼저 행성이 조정도 하고 지원도 했었으면 진짜 기자님 말처럼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지 않았을까 싶기도 또 합니다. 저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각 마을에 보면은 무슨 위원장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아직도 남아 있는 게 개발위원장입니다. 맞아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저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마을 살리기 위원장이라든지 하면은 개발이란 하고 느낌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마을 살리기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마을을 보존하면서 살릴 그런 것도 되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개발위원장 하니까 무조건 개발하는 데만 지원이 네네. 이루어지잖아요. 맞습니다. 자, 어쨌든 마을로에서는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었고 또 결국 이게 도의회에서는 통과가 되어서 사업은 가결이 되어서 이제 도지사 결정만 남은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또 다른 분들의 또 의견은 어떤지 좀 더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제주 자연체험파크 반대 팻말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반드시 보호돼야 할 곶자왈이 다시 또 사라지게 돼버렸습니다. 보호돼야 할 곳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게 상식적인 생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 그 도의회의 결정으로 수많은 법정 보호종이 서식을 하고 있는 꼭 보호돼야 될 곳에도 개발 사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하게 만들어버렸거든요. 결국 곶자왈을 보호하는 기준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앞으로 곶자왈의 난개발로 더 많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발하고 이 보존은 서로 이렇게 양립하면서 어떤 때는 경쟁 관계가 되지만은 어떤 때는 상호적 보완적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경쟁 관계가 될 때는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상호 보완이 된다고 하면 서로 이렇게 상생하면서 나갈 수 있는데 지금 자연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상호 보완 관계보다는 경쟁 관계로 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기만 해도 그 자체가 가치인 것. 특히 곶자왈이나 제주 고사리 삼은 제주만이 가진 제주 자연이거든요. 이런 제주 자연은 제주 환경 자산임과 더불어서 그 존재만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환경 훼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사실 그 전체 부지의 72%가량이 원형 보존이 됩니다. 그것은 건들 수가 없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서 저희가 개발을 하는데 거기도 저희가 최소한의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투입이 안 되고 할 수 있으면은 정말 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지금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걱정하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이 개발이라는 게 하다 보면 더 하면 더해지 덜러진 않거든. 특히나 이 저 우리 동백동산이 있는 저 안에 들어가 보면 저는 참 자주 갔었거든요. 아까 그 고사리 삼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 옆에도 람사르 습지까지 이렇게 지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자부심이 되게 많더라고요. 참 저 우려가 되는 게 몇 년 동안 몇 년 전에 우리가 그 중국 사람들 와가지고 난개발로 얼마나 저희들 복장 터지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잠잠해지더니 다시 또 이런 곳을 이렇게 개발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또 선례로 남을까봐 마을 주민들 못지않게 도민 전체가 이건 저는 정말 불안한 심리를 아주 많이 가져갈 것 같습니다. 이거. 그동안에 그 연마을에서 저희 사업에 대한 옛날 그 사업 계획에 대한 오해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극적으로 계속 만나서 이해를 시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저희 사업에 대해서 이해도 하시고 또 응원도 하십니다. 앞으로 아직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하고도 소통하면서 하나하나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따지고 보면 제주가 뭐 때문에 먹고 살았냐 하면 환경 때문에 먹고 산 거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지속해볼까라고 하는데 너무 빨리 파괴되는 것 같다고 다들 불안해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돈이 투여된 만큼 뽑아내는 게 기본 맞지. 사업 아니겠습니까? 사업에 놀릴 텐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충분히 어떻게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부심을 살리면서 그냥 민간에만 맡긴다는 게 아니라 주민과 행정이 같이 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아까 그 사업주가 얘기를 했지만 환경의 가치를 두고 아까 70% 이상을 그대로 이제 보존한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면서 추가로 이 부대 의견으로 내놓은 것들을 약속을 잘 지키는지를 좀 더 우리가 체크하고 확인하는 쪽으로 좀 약간 시선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렇게 하면서 그 마을 주민들이 감시자 역할을 해야 감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개발하는 동안에 그렇죠. 잘못되면은 곧바로 뭐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안 되고 있다 네. 그렇게 계속 알리는 네. 거죠. 맞아,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 조금 원천적으로 개발은 나쁜 것이니까 막자가 아니라 이미 단계가 그 단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최대한 자연을 보존하면서 아까 그 추가로 이들이 해야 될 그 부대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약속을 잘 지켜 나가는 감시자 역할에도 우리가 좀 더 치중할 필요가 있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 도의회에 아이들이 편지를 보냈어요. 저희 학교 바로 옆에 있는 동백동산에 제주 자연 체험파크가 생길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들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를 좀 생각을 해보다가 도의원분들께 편지를 써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고 저는 좀 관련 자료를 찾아서 아이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아이들이 좀 자유롭게 자기의 의견을 펼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인다. 처음에는 선생님이 저희 학교에서 다 같이 컴퓨터로 신문 뉴스 같이 보고 이렇게 썼거든요. 처음에 엄마한테 소식 듣고 친구들한테 소식 들었을 때 되게 속상하고 우리가 편지도 쓰고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결국 통과가 됐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동백동산한테 많이 미안하고 생물들한테도 미안하고 그거 많이 설계하면 되면 그 선을 1, 2의 그 동백동산 우리가 한 달마다 다니게 되는데 그때 피해가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슬퍼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교실에 앉아 선생님 수업을 듣고 있다. 우리 학교 옆에 있는 동백동산에는 코끼리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있어요. 그냥 입장을 바꾸자 많이 말은 들었겠지만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입장을 바꿔봤을까? 그렇게 바꿨을 때 개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 네, 뭐 저희 학교가 건강생태학교이기도 하지만 이 환경교육은 정말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반은 날마다 마시는 우유를 이렇게 씻어서 재활용하기도 하고 따로 학구문고에 그런 생태 환경 관련 책을 이렇게 좀 많이 비치해두고 그런 책도 읽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곶자왈은 저의 선생님이다라고 썼습니다. 왜냐하면 곶자왈은 저에게 자연의 경이로움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놀이터가 파괴됐는데 정말 너무 안 좋습니다. 제 생각은 더 만들지 말고 지키는 게 더 나은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제주 자연 체험파크를 반대한다는 내용도 있었지만 그 내용보다는 동백동산을 지켜주라는 말을 주장으로 지켜야 하는 이유를 내용으로 썼어요. 공사가 시작되면 동백동산에도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될 수도 있고 또 생태계의 교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편지에 써서 내용으로 썼습니다. 동백동산을 지켜주세요! 저도 이 아이들이 쓴 편지를 사실 몇 장 읽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통과가 되고 보니까 아이들한테 너무 부끄럽고 너무 미안하고 지금 뭐 개발이 결정났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우리 아이들이 마음만큼은 훼손을 시키지 말고 개발하시면서 동백동산을 최대한 살려달라고 정말 제가 이렇게 개발하시는 분들한테 애원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 마음만큼은 그 순수한 마음만큼은 좀 지켜주십시오. 선을초 애들이 쓴 편지를 보면서 우리 어른들이 좀 많이 배워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자연을 그냥 놀이터로 삼고 거기서 생각을 하고 거기서 이렇게 풀도 보고 자연을 놀이터 삼아 배우는데 우리 어른들은 자연에다가 인위적인 행위를 하면서 거기다 놀이터를 만들거든요. 오히려 애들한테서 어른이 좀 배우고 좀 각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얼마 전에도 굉장히 그 오래된 그 한 마을의 벚꽃나무가 도로 확장 때문에 마을 분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아이고 나도 들었다 베어져 버린 그런 가슴 아픈 또 얘기들이 전해져 왔었는데요. 사실은 뭐 개발은 그렇습니다. 개발은 절대 막을 수 없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주민들과 또 그 지역 사람들이 얘기를 충분히 듣고 또 환경을 가장 잘 보존하는 범위 내에서의 개발 또 그리고 아까 우리 아이들의 약속 이런 아이들의 희망사항을
또 가슴 깊이 새겨듣는 그런 또 우리 시선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가 온통 꽃으로 물들었습니다. 벚꽃도 많이 피었고 유채꽃도 많이 피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이들 힘들어한 시기들을 우리가 보냈는데요. 이런 또 예쁜 봄 풍경 보면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위로하고 또 서로에게 또 힘을 주고 우리가 자주 하는 말 꽃길을 걷는 그런 마음으로 봄을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동네 이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